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학교 주변 도로에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유관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데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학교 주변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진입과 주정차, 유턴을 하지 말아달라며 학교 측이 직접 제작한 겁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1,700여 명이 다니는 이 일대는 매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집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과 인접한 골목길은 학생들이 지름길처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양방향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애들이 많이 차가 쓰기는 한 줄만 오는 애들이 버스 다니면 애들이 무대기로 오는데 이제 차가 가는 애들이 좀 아무래도 힘들었죠. 여기 아이들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네, 애들이 버스 내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들이 여기 길이 쓰니까 일로 많이 와요.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는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해달라는 재학생 민원도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많이 분배해요. 또 차 때문에도 길 못 지나갈 때도 있고 네, 위험한 적 몇 번 있었어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주체인 제주시는 일방통행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등교 시간에 한해 아예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시간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학교 서쪽 길이 50m, 폭 5m 정도 되는 골목길로 남북 통행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와는 등교 시간대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제한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가 통행 제한 구간을 지정 고시하려면 경찰청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찰과 자치경찰은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면도로 대신 인도가 있는 주변 보행로의 이용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이 시행되면 제주에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